조우성 씨 얘기로 가면 맞죠. 발리에서 생긴 이내 조인성 씨 역할이 원래 유성 씨한테 들어왔다. 야, 근데 그거 저희 뭐 장난 아닙니다. 어디서 이렇게 다. 아니 그래. 근데 조인성 씨 역할을 유성 씨가 한다는 거는 그게 같아요. 어떻게 됐냐면 네. 그 이렇게 되면 이제 도마 안중근하고 또 연결이 돼요. 처음에는 3월달에 그 인도네시아 가서 촬영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정이 두 달 앞당겨졌어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도마 안중근이라는 그게 사실상 그냥 계획을 한 상태예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. 아니 근데 저기 어쨌든간에 그 나이대가 안 맞잖아요. 소희섭 씨하고 저 유성 씨가. 전혀 다른 느낌의 드라마가 또 되는 거지. 그렇죠. 아, 그리고 또 망했어. 그럼 도마 안중근.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 쪽박 찼어 그럼. 아, 그 당시는 예. 대단했었잖아요. 유성 씨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 그 리듬이 물론 지금도 대단하지만. 그러니까. 아니 이제 언제부턴가 유성 씨 좀 포장하고 있어요 두 분이. 그래요? 팔뚝 한번 만져보더니 아주 잘한다. 왜냐면 저희는 아니 잠깐만요. 우리는 잠깐만요. 우리를 우리봐. 우리를 깔아뭉개면서 자, 저희는 사장권 안에 있어요. 저랑 국진이 형 사장권 안에 있다고. 우리 지금 팔이 안 닿잖아요. 우리 아니야. 우리도 마찬가지야. 여기 올라가서 한 바퀴 돌다 말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. 우리도 마찬가지야. 우리 비무장지대야 지금. 그럼. 국진이 형 봐요 어떻게 계속 지금. 어때? 나 마음에 나 마음에 안정이. 잡으려고 아참 잡으려고 이러고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. 날 치고 싶으면 발로 먼저 이렇게 던져놔. 그럼 내가 알아드릴 테니까. 축구도 잘하고. 운동을 진짜 잘하고. 굉장히 잘해요. 탁재훈 씨 그 축구팀이랑도 그 공을 냈는데 한 적 있죠? 그게 또 싸울 뻔했다고. 지금 야구 안 가리시는구만. 제가 지금 탁재훈 씨한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. 아 진짜요? 아니 탁재훈 씨랑 그거는... 시비가 붙은 게 아니라 누가 태클을 심하게 걸었대요. 태클은 그래. 축구는 그런 일이 있어요. 그 일반적으로 백태클은 백태클 안 되지. 백태클은 그거는 위험해요, 되게 위험한데. 백태클은 룰이 아니에요. 야 뚫리면 그냥 포기해야지. 저 사람 혼자 가도 그렇죠. 근데 이제 누가 유호성 씨 축구 잘해요? 좀 차죠. 아 그렇구나. 뭘 좀 차? 뭘 좀 찬다고 얘기를 해요? 땅콩 차는 거 봤는데. 그 장소가 그라운드 바로 옆에 그 배수로였었어요. 그래서 위험에 떨어지더라고요. 축구 잘한다는 분 있잖아요. 탁재훈, 최수종, 유호성. 김웅국 씨도 있고. 김웅 씨. 김웅 씨. 탁재훈 씨 하는 거 봤죠? 봤는데 좀 답답하죠. 어떡해. 아니 근데 그 형은 뭐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. 그건 본인 생각일 거예요.